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. 윤 의원은 문자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고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